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열어드리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증입니다. 네. 날씨가 더우니까요, 시원하게 우리 한잔하자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 술과 관련된 사고가 참 많다고 그렇죠. 하죠, 박사님. 저는 걱정이 많죠. 아무래도 지금 시원하게 마시고 싶으니까 예. 마시다 보면은 평소에 이래 좀 그런 알코올 중독에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빠질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증을 오늘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증은 본인 또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술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네.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예. 사실 요즘 이제 여성 그 알코올 중독 또 음주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뭐 남녀 구별 없이 이제 알코올 중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럼 알코올 중독이냐? 이게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화가 술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네. 그래서 술 좀 마시는 거는 별로 문제를 안 삼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젊은 층에는 술 잘 마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대하고 이런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알코올 중독이 뭔지 정의부터 좀 하면은 미국 저 정신과 협회에서 그 알코올 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이제 물론 좀 이따가 이제 알코올 중독 그 진단 기준도 다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요 정의부터 하면은 우선은 이 술을 마시는데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보여요. 예. 다른 사람하고. 어떤 특징이냐면 우선 첫 잔을 마시면 술이 취해야 끝나는 거예요. 예. 첫 잔을 마시면 중독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첫 잔 마시면 취한 상태에서 보통 끝이 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이 이제 과정을 밟아요.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만성적인 걸 하면서 또 점점 악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의 뭐 연장선상이죠. 결과죠. 그래서 실제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몇 가지가 알코올 중독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정신과에서 네.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리실 때 어떤 진단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정신과는 보고 그냥 진단하진 않아요. 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같으면 정신분열증 진단이 있고 알코올 문제 같으면 또 진단이 있어요. 근데 진단명은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알코올 남용하고 알코올 의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을 습득하는 데 이제 다 남용 그다음에 의존 이렇게 붙이는데 남용은 뭐냐면 술을 잘못 마시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남용에 그러니까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을 받는다. 이러면 지난 1년 사이에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요 하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알코올 남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남용으로 진단이 붙으려면은 이제 다음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적으로 술을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을 못 해요. 직장에서도 역할을 못 하고 학생 같으면 이제 학교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이게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술을 이래 자꾸 먹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법적인 문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술을 이래 먹다 보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술을 잘못 마시는 거예요. 술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남용의 기준이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
이게 이제 이거 되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앞에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남용도 문제지만 의존은 정말 문제예요. 이 의존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속에서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이제 의존이 되려면 첫째 보이는 게 내성이 생겨야 돼요. 우리 항생제 내성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예. 내성은 뭐냐면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약 같으면 더 먹어야 되고. 전에는 한 알로 먹던 게 이제 두 알 먹어야 효과가 나온다면 그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술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은 더 많아지겠죠. 전에 뭐 소주 두 병 마시던 사람이 이제 네 병 마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돼서 여섯 병 마시고. 이제 나중에 초인적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단 증상이 있어야 돼요. 술 끊으면 막 손이 떨린다든지 자꾸 술 생각만 난다든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마음이 안정이 안 하여튼 그런 이 금단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처음에 내가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먹어요. 또 길게 먹고 아 오늘 저녁에 저녁만 먹고 말아야지 하는데 다음 날까지 마시는 거예요. 술 양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훨씬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술을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뭐 가족들도 엄청 싫은 소리 하겠죠. 네. 술을 끊으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해도 실패하고 조금 줄이려 해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술 어디 이제 구하러 가고 또 술 먹고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술 마시는 시간도 작겠죠. 네. 그 다음에 술 뭐 구하러 가는데도 하겠죠. 네. 깨는데도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 사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 이제 술로 인해가지고 직업이든지 또 휴식을 취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간이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런 시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위궤양이든 뭐든지. 네. 그래 생겨도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요런 것들을 1년에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을 딱 체크하셔 가지고 요 세 가지 이상 되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알코올 의존이에요. 예. 네. 이렇게 알코올 남용이냐 또 의존이냐 기준을 그렇죠. 짚어 주셨는데 근데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예. 당신은 알코올 중독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 주셔도요. 본인 예.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이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보이는 걸 자기는 안 보여요. 뭐 부정하고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알코올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해요. 나 얼마나 술 끊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안 되면 중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술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내한테 손해되고 안 되는데도 그거를 계속하면 그거는 중독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건 중독이에요. 예. 뭐 쇼핑 중독 안 해야지 TV 안 틀어야지 하는데 TV 틀고 그다음에 저 주문 안 해야지 하는데 주문하고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중독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될 경우에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박사님, 여기 방청 오신 분들이나 예. 또 가정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예.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만한 예.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의가 뭐며 어떨 때 진단을 붙이냐 했는데 제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인데 이거는 미국 어느 대학에서 이래 쓰는 그런 기준표예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제가 쭉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지금 내가 20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알코올 중독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아~ 첫째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 아~ 보통 일하다가 술 안 마시잖아요. 네. 술 마시는 거예요. 상당히 실질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술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불행해졌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할 때 부끄러움이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근데 누구하고 만나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만났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술로 인해서 명예에 손상이 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창피한 거를.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음주 후에 후회한 적이 있다. 그건 자기 의지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후회한 적이 있다. 여섯 번째는 음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맞았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뭐 이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면 우월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술 때문에 가정생활이 소홀해졌다. 다음 아홉 번째, 술을 시작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의욕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 다음 열 번째는 매일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한 잔 생각이 간절히 난다. 예를 들면 어스름해지고 저녁 되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해장술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술을 부르는 거죠. 12번째는 술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술은 먹으면 잠 잘 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각성 효과가 있어요, 술이. 그래서 술 먹으면 잠 못 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더라도 빨리 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술 때문에 능률이 떨어졌다. 14번째, 술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에 지장이 있다. 15번째는 걱정거리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 다음 이건 안 좋아요. 16번째는 혼자서도 술을 먹는다. 혼자서 술 먹기 시작하면 이제 좀 문제입니다. 17번째, 음주 결과로 기억을 상실한 적이 있다. 소위 말해서 필름 나간 적이 있다. 필름 나가면 이제 술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 18번째, 술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19번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한잔한다.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뭐 자신감 필요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술이 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술 때문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예. 이 하나하나가 다 심각하죠. 네. 이런 것들이 4개 이상 6개월 동안에 있으면 알코올 중도로 진단해야 한다. 상당히 실질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실질적인 걸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보시면 손을 한번 쭉 꼽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무슨 상습 음주자들은 비음주자들에 비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술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래 환자분들 이래 보다 보면 여러분도 다 그런 건 느낄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이 술을 안 먹으면 말 별로 안 해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술 먹고 꼭 해요, 이렇게. 그게 대부분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저 사람 술만 안 먹으면 참 호인인데 술 먹으면 이상하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술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면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특별히 재밌는 게 없어요. 낙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취미나 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술 먹지 마라 이러면 이제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좀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울한 성향, 그 다음에 좀 이 남을 잘 못 믿는 성향, 이제 이러고, 또 자기 좀 통제력이 약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 또 화를 내거나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존감 이런 게 약하죠. 약하고 책임감이 좀 덜하고. 네, 그런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심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지금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술을 먹어서 무책임하게 된 건지 또 무책임하니까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사람을 일찍부터 엄밀하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뭐 어느 게 먼저 원인인지 어느 게 결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사실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 이제 대책을 세우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원인은 딱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딱 하나,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신체적인 요인이 강한 사람도 있고 한데 대략적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신체적인 요인이란 건 뭐냐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 분해되니까 술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못 마신 사람은 조금 마시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건 술이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술 먹는 저 분해 효소가 많은 사람 술이 들어오자마자 다 분해되니까 기분 좋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소가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요인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심리적인 요인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랄까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이 있더라도 알코올 중독 안 된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요인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 대해서 관대하거든요. 이런 이제 관대하고 술 권하고 그러잖아요. 또 술 안 먹으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좀 취급되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또는 그 뭐랄까 인종적인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어느 요인이나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작용한다 이래 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자제 못하고 이제 그냥 중독 상태로 간다 이래 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요인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또 가계적인 요인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은 집에서는 또 그 알코올 중독이 나오는 그 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말한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사실 조심해야 돼요. 네. 잘못하다가 이제 술이 예를 들면 평소에 술을 잘 마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럴 때는 술로 갈 수 있죠. 술을 못 마신 사람은 아무리 괴로워도 술 몇 잔 마시면 더 이상 몸에서 안 받아요. 근데 술 마신 사람은 받거든요. 받으니까 기분 좋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술 마시는 걸로 가기 쉽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술 못하는 분들 보면은 맥주 반 잔만 마셔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술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술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부른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그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술 마신다기보다도 술에 손이 가고 술이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그 현진근의 술 권하는 사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딱 맞는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속에서 술이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속에 부르는 것이 없어지면 술 안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속에서 부른다는 거는 뭔가 불안한 게 있는데 이제 술로 잊고 싶다든지 기분 나쁜 거 술로 푼다든지 또 뭔가 이제 술 마시면 좀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술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셔야 남들 앞에 가서 자신감도 있고 술 마시면 좀 허풍 이래 좀 담대해지고 뭐 이러면 자꾸 술 취하게 되죠.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 힘든 술을 왜 마셔요? 사실은 우리가 술 마시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신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이래 모르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어째 보면. 그러고 술 냄새 나면 옆에 사람 싫잖아요. 술 안 마신 사람들 술 냄새 나면 싫거든요.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술이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없어지면 술 마실 필요가 없죠. 술집에 가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안 그래요? 돈 쓰고 큰 검은 데 가서 그보다는 밝은 데 있는 게 좋죠. 근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그 속에서 부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술이 싫어져야만 술을 끊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경전 같은 그렇죠. 거 있을까요? 술을 정말 끊으려면 술 먹는 게 싫고 더 좋은 게 생겨야 돼요. 좋은데 참고 있으면 언젠간 폭발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그 경전에 술 먹는 사람들 그 경전 보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자타카라는 경전의 그 병의 전생 이야기인데 자타카는 그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고 그와 관계된 전생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타카인데 그 보니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경은 그 저 술 마시는 분들이 이제 매일 읽으면은 술 끊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이 뭐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비사카라고 그 여자 신도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시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신자죠. 여러분들 같은 신자인데. 이제 이분이 하루는 있는데 그 이제 그분이 사는 곳에 술 축제가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술 축제도 있었던 모양이다. 근데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가서 술 마시고 그 부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술을 마시려고 한 500명 정도가 그 비사카를 찾아와요. 자, 우리 가서 술 마십시다. 하니까 아니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나는 부처님에게 이제 이 공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 500명이 그래라 그럼 우리는 술 마시겠다. 하고 이제 비사카는 부처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이래 이제 보시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비사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설법을 들으려고 찾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또 왔어요. 그래 이제 같이 동행을 한 거죠. 동행을 해서 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가면서도 또 이제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 그 기원정사라는 곳인데 거기 갔는데 이제 술을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 이제 어떤 사람 부처님 앞에서 춤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 조용히 부처님 앞이니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참 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처님께서 그때 요 이 눈썹 사이를 백호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빛을 확 냈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께서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신통이 계신 분이니까 빛을 확 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놀래고 난 뒤에 그다음 부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빛을 확 비추면서 이제 이 시를 읊어요. 지금 불 타고 있는데 너들은 뭐가 좋아서 웃고 그래 기뻐하느냐. 지금 어둠에 가려 있는데 왜 등불을 찾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그 예류가라고 있어요. 성자의 경 예류가에 다 들었대요. 이제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이제 비사카가 물어봐요. 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그 술을 마신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쭉 과거 생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범여왕이라는 왕이 바라나시에서 다스릴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수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라. 그 빨리어로는 수라가 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수라라 그래요. 수라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래 볼 일이 있어서 산에 들어간 거예요. 설산에. 설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설산에 이래 나무가 있는데 우리 키 높이 조금 높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인데 그 중앙에 이래 움푹 파였어요. 파였는데 거기에 그 옆에 그 이 과일 열매가 이래 달려 있어요. 산사라든지 뭐 이런 술 만드는 재료가 되는 과일이 달려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래 툭 떨어지는 거죠. 익으니까. 익으니까 팍 벌어지면서 툭 떨어져서 움푹한 구덩이 톡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또 벼나무가 있었어요. 새들이 이제 벼나무 벼를 따가지고 먹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재료죠. 그게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막 강하게 쬐니까 거기서 발효를 해서 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거 있으니까 이제 새들도 가서 먹고 이런 먹고는 취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는 이제 좀 있으면 다시 깨가지고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수라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아 저걸 먹고 처음에는 비실비실한데 나중에 깨서 가니까 아 저거 독은 아닌 모양이다.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나니까 고기도 좀 메추리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그 옆에 또 수행자 간 사람이 있었어요. 도 닦는 수행자. 그 수행자한테 간 거죠. 요 좋은 게 있습니다. 같이 먹어봅시다. 그 사람은 이제 바루나의 이름이. 바루나도 이제 먹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또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 발견했대서 이름을 따가지고 수라나 바루나라고 해요. 근데 주로 수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마시다 보니까 아, 요거 잘하면 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통에 넣은 거예요. 통에 넣고 이제 가지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을 찾아가가지고 자 이게 있는데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좀 더 가져온다 하니까 그러면 가서 내가 설산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몇 번 가져왔어요. 근데 멀고 번거롭잖아요. 아 요거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저기에 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술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 술이 이제 간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술 먹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이런 거. 이제 한 나라 망하면 다음 나라 또 가는 거예요. 다음 나라 이제 가서 이제 망하면 또 가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왕은 상당히 현명한 왕이에요. 아, 현명한 왕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가져가니까 이제 거기서 아, 이런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재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료를 딱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술이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병에다 딱 넣었는데 그 이상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고양이가 한 마리씩 딱딱 찍혀요. 줄을 딱 매가지고. 그 500병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이 발효가 되니까 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고양이가 먹고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가 와서 뭐 뜯어먹어도 뭐 이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있어서 아, 왕이 생각, 이건 독이다. 저놈들이 독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려고 해. 그 둘이를 죽여요. 이제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고양이가 싹 살아났거든요. 살아나니까 이제 다시 대신들이 왕한테 보고한 거야. 이거 술은 아닌 모, 아, 이거 독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이제 술잔치를 벌이려고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불교에는 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 이 사람 사는 곳에 이제 온 거예요. 누가 효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왔더니만 지금 왕이 술을 마시려는 거예요. 아, 이거 술 마시면 이제 완전히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석천이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공중에 딱 서서 자, 이 병을 사라 해서 그러니까 왕이 너 사람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무슨 병이냐 하니까 아, 이 병은 이 병에 든 걸 마시면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원하면 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폐냐면 첫 번째가 이걸 마시면 수체에도 빠진다. 그리고 벼랑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먹고 나면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대학볕에 누워가지고 얼굴도 다 탄다. 그리고 이걸 마시면 막 춤도 춘다. 춤도 추고 막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그래 한다. 그 다음에 이걸 마시면은 이제 뭘 사람은 살다 보면 추구를 하잖아요. 추구해야 되잖아요. 뭐 네. 공부를 한다니 돈을 번다. 이 추구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안 할 말도 하고 또 이래 현명한 사람도 막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막 내가 대단하다. 막 의시되고 눈도 개슴츠리해지고 그러고 이제 막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고 이걸 이제 마시게 되면 또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돈도 막 쓰게 된다. 그리고 이걸 마시게 되면은 이제 동물들한테 물려 죽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한테 살해당하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걸 또 남자가 마시면은 그 자기 부모도 막 욕하고 자기 장모님이나 양녀를 범하기도 한다. 또 여자가 마시면 시아버지하고 남편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사람이나 하인하고도 이제 이 범하기도 한다. 그러고 이제 이걸 마시면 또 훌륭한 이제 선임들이나 또 닦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상당히 사나워져서 나쁜 짓도 막 해서 죽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마시겠냐 하니까 아이고 그 마시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셔서 이제 왕은 이래 참 잘 다스리는데 그래서 그 왕은 죽고 난 뒤에 천상에 태어났는데 다행히 그렇게 아무리 왕해도 사람들은 술 마신 사람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왕은 이제 아난다라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가 있어요. 그 왕은 이제 아난다의 전생이다. 뭐 그러면서 그걸 저는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읽어보시면 술 먹고 싶은 마음 싹 없어져요. 그 해당된 걸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 길바닥에 자기 한번 술 먹고 앉은 사람은 없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될 그 5계 중에도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제가 신자는 5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227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계가 5가지예요. 그래서 5계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건 어떤 것도 안 죽입니다. 뭐 모기든 벌레든 일체 안 죽여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대요. 이제 훔치지도 않겠지만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바람 안 피우고
네 번째는 거짓말 안 해요.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이 술을 마심으로써 위에 게 다 이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 이게 그 우리는 이제 그 저 경전에 이래 보면 5계를 어기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 지옥은 상당히 쉽게 갑니다. 뭐 엄청난 짓 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계 중에서도 하여튼 이 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저도 뭐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은 아니지만은 2003년까지는 술을 마셨어요. 뭐 학회 활동도 하고 친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술을 마셨죠. 술을 마셨는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5계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5계를 지키고 있죠. 이제 다른 게는 뭐 확실하게 다 지켰는데 술 이거는 한 서너 번 어긴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정말 들어보시면 불가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004년도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저원처만 받은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 세 분하고 이제 받은 사람 세 사람하고 같이 이제 회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여름쯤이었나? 맥주를 이제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럼 아 저는 5계를 지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뭐 종교도 다른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뭐 다 들어보면 다 불가피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마셨죠. 나중에는 이제 불가피한 것도 이제 안 마신 게 몇 년 되죠. 몇 년 되는데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안 마시겠다 억지로 뭐 주진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두 번 요럴 때 되니까 요령이 생겨요. 이제 요거는 술을 혹시 불가피하게 마시는 분이 적용하면 될 거예요. 이는 뭐냐면 이제 술을 이제 마시잖아요. 마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술의 동태를 살펴요. 이 술이 내한테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나. 이걸 이제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그게 영향이 싹 없어질 때까지 나를 잘 보호하죠. 그러니까 정 안 되는 경우는 그래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은 힘이 강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술 마시고 나면. 네. 알코올 중독의 폐해랑 또 위험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 쪽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환자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이제 정신과 하면서 그전엔 뭐 술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과 하면서 환자들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본인도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죽고 나면 또 갈 곳이 아주 뻔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든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면서 볼 때 우선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 정확하게 술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돼요. 술로 인해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 많이 마시는지 정확하게 우선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방법은 집에 CCTV를 좀 설치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고 가족이 얼마나 어떤지 그걸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이 되면 쉽게 생각해요. 네. 아, 네, 뭐 조금 먹고 싶은 술 마시고 뭐 했는데 그 가족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러는데 실제로 그 정도를 넘어서거든요. 그러고 술이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가족한테 고통을 주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이제 술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 바탕 아예 자기가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 다음은 이제 술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벌써 이렇게 진단이 된 사람은 첫 잔을 안 마셔야 돼요. 아까 알코올 중독 정의에서 첫 잔을 마시면 취하는 거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첫 잔 마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알코올에 중독도 보면 다 급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끊습니다. 내가 조금 마시면서 끊겠습니다. 이건 아주 급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아, 술은 첫 잔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 이제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술은 아예 근처에 안 가야 돼요. 술을 조금씩 줄여서 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술은 무조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게 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미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술이 접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고 독립국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본한테 침범당했죠. 그래서 일본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때 식민지가 됐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래 접수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일본의 땅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땅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술땅으로. 여기가 뭐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술을 내가 끊을 수 있고 내가 술을 마신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어떤 그 번뇌가 내 속에 들어온 적이 나 술을 마신다. 술을 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다. 이거보다도 술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곳곳에 술에 쫙 세력들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술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술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술하고 뭐 싸우겠다. 내가 술집에 가서 참아보겠다. 그거 다 술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모르는 게 술로부터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 도망간다는 말이 자존심 상한다고. 난 피한다 그러더라고.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아, 제가 볼 땐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로부터 도망가는데 실제의 술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실제 술 있죠. 집에 술병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 돼요. 그다음 내가 일로 가는데 저기 술집에 있으면 술이 없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옛날 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술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상대는 뭐 이래 비유라면 조폭이라 생각하면 돼요. 조폭하고 연결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상대라 생각하고 나는 약하다 이래 생각해요. 약한 사람이 대적해야 큰일 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술로부터 일단 도망을 가야 돼요. 집에 냉장고에 술이 있으면 빨리 만지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치워라 그래요. 만지다가 마시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버리기 전에 마시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아깝다 이거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술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완전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내부에 술 생각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이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 고기 보면 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이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회 보면 또 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 있죠. 술과 더불어 뭐 했던 거, 좋은 기억들. 술 생각이 나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간다는 건 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실제 술로부터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또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보호해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경우는 뭐 알코올 중독인 경우도 해당되고 아닌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원칙을 정해야 돼요. 꼭 술을 마셔야 된다면 원칙을 정해야 돼요. 원칙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소주 네 잔 이상은 안 마신다. 원칙을. 또 나는 2차를 안 간다. 그리고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하면 큰일 나는데 나야 술 안 마시게 좀 도와달라 하든지 안 되면 이제 꼭 마셔야 되면 마시는데 네 잔 이상은 안 마신다. 그 다음에 그 있는 사람들 나 좀 지켜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래 잘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이 좋은데 이래 안 마시는 거는 언젠가 마시게 돼요. 그래서 술보다 더 좋은 게 생겨야 돼요. 술보다 더 좋은 거. 그거 하고 싶은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이 보면 술 안 먹으면 할 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술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예.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왜 함께 모임을 갖거나 또 함께 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그 이제 AA라 해서 Alcoholic Anonymou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이름은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주 모임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름은 안 밝혀요. 서로 신분은 안 밝히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술 마시다 보면은 그냥 고립돼요. 이제 아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술 마신 사람들 꺼려요. 어떤 사람들은 술꾼들만 서로 찾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리고 또 집에서도 싫어하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고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힘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거는 1935년도에 알코올 중독자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주식 이 중개인 브로커하고 한 사람 외과 의사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모임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돕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죠. 모여서 또 술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면서 잘 운영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서로 술을 못 먹게 서로 빠삭이 알잖아요. 어떤 경우에 술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선배가 되면 후배를 지도하면서 아 저러니까 안 되구나 난 안 이래야지 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꽤 활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가족 모임이 또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의 이제 부인이란 애들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한테 이제 또 그런 사람 어떻게 다루는지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서로 돕는 모임이죠. 네. 예. 가족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서 나오면은 참 힘들어요. 특히 가장이 하면은 거의 집이 잘못하면 붕괴되죠, 붕괴. 이제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로운데 일단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뭐 문제가 있더라도 술 마시는 건 술을 마셔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좀 줄이거나 해결함으로써 술 먹는 요인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따져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술을 먹는다면 그 요인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자꾸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또는 뭐 남편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뭐 그밖에 못 벌어오나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가정불화든지 그러면 그걸 일단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타나면 다른 가족들의 의욕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막 그러고 집에서 이래 부정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영향 안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좀 가능하면 노력하는 게 좋아요. 노력하고 이제 말 같은 것도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도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일 때부터 치료 받는 게 좋죠. 근데 치료랑 우리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 받는 건데 우선은 막 술에 빠져가지고 계속 술만 찾는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럴 땐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해서 일단 술을 못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입원해서 놓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면 보통 술 먹는 사람들이 뭐 힘든 거 있으면 다 술로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또 우울증도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써야 돼요. 마음이 좀 편안해진 약이나 또 수면제나 또 안 그러면 우울증 약을 좀 써야 돼요. 쓰고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보면 술 먹다 보면 이래 밥을 안 먹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부족으로 여러 가지 그 신경염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비타민제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알코올 중독증의 위험과 치료 방법까지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오계를 지키겠다는 부심과 또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알코올 중독증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